취소했다고? 민생하고 북한 이름에? 김건희가 어떻게 걸려 있어서?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 봐 김건희 얼굴 보이면 그래서 국힘에서 좀 자중하고 있어 달라 이랬나 보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건희가 총선에 어쩌고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내가 한번 해보자면 욕을 하든 말든 자기는 사진 이쁘게 나오면 되는데 또 수술을 했는지 퉁퉁 부어서 사진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야. 사진 잘못 나오면은 그거 망신이잖아. 그 이런 욕 먹는 것보다 더 망신이잖아. 심기가 불편하면 또 사진 안 나오잖아. 그래서 자기 포로제닉 아닐 때는 안 나가고 마는 거야. 나안 가. 그러고 밥도 안 먹고 살도 빠지고 막 이랬다며. 그러면 마귀 할멈 같겠지. 뭐 30몇 키로밖에 안 나간다며. 뭐 하여튼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는데 일단은 창피당해서 바깥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것보다 더큰건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올까 봐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나간 사이에 한동훈이 공천 맘대로 해가지고 다 해먹을까 봐. 그거는 안 되지. 내가 나간 사이에 무슨 짓 할까 봐. 자기네들 자리 찬탈할까 봐.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이랑 같이 나가든 같이 안 나가든 윤석열이 마음이 안 놓이잖아. 뭔 짓을 어디서 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밥벌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며. 윤석열이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자기는 여기 지키고 앉아가지고 한동훈 감시하면 되는데 혼자 보내지는 못하잖아. 가가지고 또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테니까 들키면 안 되는 게 있겠지. 그래서 판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아주 병이 심하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런데다가 한동훈은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약점을 알고 있는 한동훈한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고 못 가잖아. 그게 아마도 제일 큰 거겠지. 굽신굽신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비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 왜냐, 굽신굽신하면서 별의별 것다 봤는데 그들이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 비밀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부대접을 할 수가 없지. 김건희가 자기한테 굽신거린다고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자기하고 철저하게 범죄 공동체가 돼가지고 네가 나를 어쩌려면은 너까지 죽는다, 너 죽고 나 죽자 할수 있는 그 정도로 다 엮어놨지. 그냥 대충 했겠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할 정도로 대충 안 해놨어. 그런 건 아니야. 지금 딱 하나 금이 가서 한동훈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길을 열어주지를 않았잖아. 한동훈한테는 길을 열어줬는데, 길을 열어주자마자 배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자기네들이 휘어잡아야 되거든. 뭘로 잡아야 돼, 사람 마음을? 두 가지거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존경, 경외심이거든. 근데 이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라고. 그 옆에서 단물을 빨고 막 좋지, 지금.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갈까. 지네들이 다 불안하고 무서운 거야. 겁을 먹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붙잡혀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종이니까. 노예처럼 거기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 마음을 얻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일단 나를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들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해석해.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저래야 된다. 이런 것이 다 믿어지는 거거든. 저 사람이 저럴 때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믿겨져야 돼. 그거는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날 믿으시오. 자기가 사이비 교주처럼 그러고 다니는 그런 믿음은 누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옆에서 쭉 일하는 거 보고, 살아가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런 신의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인의예지의 네 가지가 다 있으면 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그게 인이라고 그랬잖아. 의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의리를 지켜라가 아니라, 각자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 의심할 게 없어. 내 편인가 저 편인가가 아니라 정의 편이니까. 그렇게 의로우면, 재고 말고 눈치 볼 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 그리고 예의를 지켜주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면 어떨 때 잠시 뭔가 섭섭한 일이 다가와도 아, 지금은 그럴 때구나. 내가 좀 양보해주자. 이런 생각이 우러나오는 거야, 절로.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불출마하고 스스로들 알아서 하잖아. 그게 배려라는 것이 바로 예의거든. 그래서 예의를 갖춘다는 말은 상대방 입장에 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보여요. 다 보여. 뭐가 보여? 선과 악이 보이지, 우선. 선과 악을 나눌 줄 모르면 그거는 아주 기본이거든.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악의 종자고 이 사람은 선 쪽이고 이거를 절로 느끼는 거야, 우리 영이. 그게 안 느껴져서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게 우리가 때때로는 너무 다나 같을 줄 알고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다 그러잖아. 그런 것도 그렇게 암담하도록 알아야 하는 거야.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알아야 하는 거야. 그 지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 한길 사람 마음속을 꿰뚫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안다고 그래. 뭐 화학 공식주 말고 책집만 읽어서 이러면 그거 아는 거 아니거든. 내 주변의 사람 마음 정도는 읽을 줄 알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걸 쭉 봤을 때, 아, 이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겠구나를 알아보는 거. 그게 지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네 가지가 갖춰지면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할수 있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어. 그렇게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사롭게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 공정이라는 거, 그런 의, 정의에 서로 감시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그런 든든한 그런 것에 기대서 서로를 믿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좀밥좀 사줬고 뭐술좀 사줬고 이런 것에 의존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나한테 조금 내 주머니 비면은 나 우스개볼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정치판이 제일 더럽지. 서로 봐주고 봉투 주고 뭐 하고 이게 아주 맨날 듣는 소리잖아. 그런 걸로 사람 환심을 산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 뒷봐주고 이런다는 거, 그 어느 시대 소리인데 지금도 하고 있냐고. 다시 그런 아주 나쁜 버릇들이 부활을 했어. 윤석열이 옛날에 나쁜 보면은 공병묘지 가가지고 나쁜 악령들 불러 세우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불러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 요새 보니까 뭐 인제는 이승만을 가지고 그러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 선거가 뭐 우리나라는 아주 웃기는 나라라 애들 수능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선거가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미뤄도 되는 거야 수능 날 비행기 착륙을 못하게 해?
공항 가까운데 대단한 나라야. 하여튼 우리나라 엄마들 치맛바람이 대단하지. 아무튼 수능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것처럼 선거 처리되니까 모두 못한다, 모두 못한다, 다 선거에 총선에 지장이 있다 이러고서는 뭐 세월호 모두 못하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그러고서는 지금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이 돼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서 민생 핑계 대고. 이현주가 아직은 못 정했나 보지?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의견이 안 되면 바깥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 지금 해? 되게 오래 걸리고 뭐가 안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이현주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복당하라고 그랬잖아. 이재명 영입하라고, 인재 영입하라고.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싶었는데 바깥에서도 잘할수 있고 그치만은 합하는 게 좋지. 근데 아까 그 느낌이 왜 이현주 생각이 났는데 바로 그게 올라왔지? 고향에 돌아온 걸 생각한 거랑 다르지 않아. 잘할 거야. 딱 이렇게 보이잖아, 이재명과라고. 착착 이렇게 다 사람들이 같은 그 힘이라는 거,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뭐 어떻게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합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게 전체적으로 그 파장이 이뤄야 돼. 그러면 그 파장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야. 같이 공명돼서 연동돼서 절로 같이 흘러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이 때가 무르 익어야 되는 거거든. 아무리 힘으로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그거는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안 돼.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 저쪽이 어느 정도,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드러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게 온 거야. 그걸 임계점이라 그러지, 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기에 그렇게 합치는 게 옳지, 타당해.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게 맞지. 조국도 나오고, 추미애도 만나고, 다 한다는 게,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고개를 끄덕일 그때가 온 거야. 그래서, 이현주도 때를 약간 늦은 듯한데 잘했어. 지금이 좋은 때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민다고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 충분히 돼가지고 나온 거니까 조국처럼 충분히 자기가 준비돼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떠밀려서는 못하는 일이야, 이런 거는. 문재인은 떠밀려서 했다 그랬잖아, 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 근데 스스로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각오가 쓰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지. 그러면은 서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일사천리로 이제 갈수 있는 거야. 그거를 뭐 더디다 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너무 조급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돼. 그래서 내 조급한 마음이 그들을 밀어붙이면 일을 그르친다니까. 역사의 시계는 큰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서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힘으로 이게 받쳐져 있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일꾼들이 착착 나오면 환영하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지지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대신 해주세요. 이거거든. 나 대신 열심히 뛰어주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일꾼들 우리가 뽑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맡겨야지. 공천을 주지 말자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왜냐, 이현주 같은 투사가 나가서 가장 어려운 데서 싸워주면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까 이현주가 말했듯이 민주당이 실망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돌아오는 것, 그거 충분히 돌아올 수 있거든. 그 힘, 그 사람이 갖고 있거든. 그렇게 써먹어야지. 왜안 써먹어? 나는 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디올백을 선물한 이유가 디올백, 모두 돌아와라. 그 소리라고. 그래서 재밌어서 웃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떠난 사람, 마음 떠난 사람들 다 돌아와라. 잘못 간 사람들, 길 잘못 들어선 사람들 다 돌아와라. 그런 식으로 디올백을 자기가 골랐다고, 이명숙 기자하고 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물 좀 먹었다고. 돌아온 탕자잖아, 민주당에서 보자면. 근데 돌아온 탕자도 거지가 돼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모든 경험을 다 체험을 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금의환향 할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서 단단해져서 돌아오면, 다른 민주당원들은 그냥 그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그러고 뽁닥뽁닥 있었는데, 그 욕을 먹어가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람들 다 보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염탐 잘하고 온 거지, 뭐. 그 속속들이. 그렇잖아? 그래서 진짜 훌륭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잘할 거야. 뭘 모르는 사람이지. 이현주가 조국하고 같이 중도를, 마음을 못정한 많은 그 중도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거야. 그렇게 보이는데 뭐. 나 같은 사람도 혹시 국힘이 민주당보다 나을까 하고 가봤지만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더라. 그러고 나온 거잖아. 근데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지,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거라고. 그리고 윤석열 뽑은 사람들도 후회하면서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 내가 그때는 잘못 뽑았지만 이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돌아올 수 있는, 대놓고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길 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거 아주 훌륭한 거야. 용감한 거야. 그런 용기에 찬사를 보내야지 뭘 바꾼다 뭐 한다고 욕을 해. 그는 얼마나 비겁자가 난무하는 이런 정치판에서 자기 소신을 당당히 밝히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래,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영웅될 자격이 없다고. 딱그 소리 하고 나서 나왔네. 아직까지도 그 본색을 안 드러낸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 그게 마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 왜냐, 모든 사람들의 그런 거다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열심히 수렴을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뭔가 일종의 어떤 수확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 이현주가 딱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이 뜸을 들이고 오래 걸려서 더 보람이 있는 느낌이지. 왜냐, 얼마나 어려운 일을 서지스천을 한 거냐고.